48점에 패도. 야, 여긴 보너스다, 보너스. 보너스. 뒷다 쉬워. 좌표 평면 위에 점 P, X, 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P'라고 하면은 P'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야, 이거 이게 다다, 이게. 그 요점. 요점이 여기로 이동했다. 여기 근데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요 X라는 점은 요거 X라는 점은 X 플러스 A가 돼. Y라는 점은 Y 플러스 B가 된다. 굉장히 간단하지? 굉장히 간단하다. 굉장히.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거 점의 평행이동이다. 점의 평행이동.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게 도형의 평행이동이 되거든. 그거랑 좀 달라. 여기서는 이제 점의 평행이동. 문제 보자. 197번. 다음 좌표 평면 위의 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뭐를 평행이동했다고? 점을 평행이동이야. 점을 평행이동. 그 X축으로 1만큼. 그 X축 좌표잖아. 여기다가 1을 더하라고. Y축 방향 2만큼. 이 Y축 좌표잖아. 여기다가 2를 더하라고. 더하기. 그러니까 뭐가 되냐? 3,3이네. 요거 2 더하기 1은 3, 1 더하기 1은 3,3이다. 간단하지? 가로 2번. 가로 2번 0,0. 야, 이게 0, 이 0,0이잖아, 0,0. 0,0. 그러면 이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이야. 그럼 어떡하냐? 여기다가 더하기 1, Y축으로 2만큼, 더하기 2. 더하기.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면은, 1,2가 된다, 1,2. 쉽지? 1,2가 된다. 가로 3번. 아, 아무튼 이거 오늘 보너스야, 보너스. 가로 3번은 3, 마이너스인데 요거를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 2만큼. 아, 그러면은 3, 마이너스 2. 여기 있는데 X축으로 1만큼. 그럼 플러스 1, X축점 플러스 1, Y축으로 2만큼.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2 하라고. 이게 다야. 아우, 이렇게 쉽냐. 3을 1 더하면 4. 4,0이네. 답이 4,0이다. 가로 4번. 가로 4번 2, 마이너스 3. 이것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야, 근데 이거 좀 봐야 돼, 이거. 점을 평행이동이야, 점을 평행이동.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3. 요걸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럼 X축 좌표에다가 더하기 1. Y축 방향으로 2만큼. 여기다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3, 마이너스 1이다. 3, 마이너스야. 가로 5번. 마이너스 7, 10. 자, 마이너스 7, 10이라는, 마이너스 7, 10이라는 좌표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뭐를? 점을. 그 X축 방향 1만큼, 그 X축 좌표 더하기 1, Y축 방향 2만큼 더하기 2.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6, 12. 마이너스 6, 10이다. 가로 6번. 가로 6번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다 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거 어떡하라고? X축 방향 1만큼 그 X축 좌표에다 더하기 1 Y축 방향 2만큼 여기다 더하기 2 이게 답이야. 아, 오늘은 아무튼 오늘은 보너스 보너스. 그래서 X축 좌표 마이너스 1 Y축 좌표 마이너스 3. 가로 7번 2분의 1, 마이너스 5 2분의 1, 마이너스 5라는 점을 어떻게 하라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아, 그럼 평행이동한다. 더하기 1.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그럼 더하기 2. 이게 답이야, 이게.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쉽냐? 그 2분의 3이네. 2분의 3. 네, 마이너스 3. 그 2분의 3, 마이너스 3이 답이 되는 거고. 가로 8번.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 1이라는 점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X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 그럼 더하기 1.
와주방 2만큼 평이동 더하기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 1 더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1에다 2 더하면 3. 답이 2분의 1,3이다. 198번. 다음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주어진 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가로 1번 9,0이란 점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하래.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이니까 9 빼기 2 하는 거고,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이니까 0에다가 4 더하면 되지. 자, 그러니까 7,4. 7,4네. 7,4. 이렇게 하면 된다. 가로 2번. 4,1. 그러면 이것도 평행이동 한다면 평행이동? 평행이동? 그러면은 4,1인데, 뭐라 그랬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그럼 X축 좌표 빼기 4.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2. 이게 답이야, 이게. 그러면은 0, 마이너스 1이네. 0, 마이너스 1이다. 가로 3번. 4, 마이너스 2. 자, 그럼 점의 좌표가 X축 좌표가 4, Y축 좌표가 마이너스 2. 이걸 어떻게 평행이동 한다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럼 더하기 1. Y축 방향으로 3만큼, 더하기 3. 이게 답이지. 그럼 4에다가 1 더하면 5. 마이너스 1을 3 더하면 1. 그 답이 5,1이야, 5,1. 5,1이다. 가로 4번. 3, 마이너스 1. 자, 이것도 점을 평행이동한다. 3, 마이너스 1. X축 방향 얼마만큼? 1만큼. 그러면 여기 더하기 1. Y축 방향 얼마만큼? 1만큼. 여기다가도 더하기 1. 그러면은 점의 좌표가 4, 0. 답이 4,0이다. 가로 5번. 마이너스 5,5. X축, 그러면 이것도 평행이동해. 그럼 X축 좌표가 마이너스 5, Y축 좌표가 5. 요거를 평행이동한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러면 X축 좌표 더하기 3. Y축 방향 마이너스 6. Y축 좌표 빼기 6. 하면은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네. 답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가로 6번. 가로 6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것도 이제 평행이동했다고, 점을.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어떻게 평행이동했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야, 빼기 3이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빼기 2네. 그래서 뭐가 되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네.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거 답이다. 가로 7번. 마이너스 2분의 4. 이것도 평행이동을 했네. 분수다, 분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4. 요거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플러스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하면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 2. 요건 통분한 2분의 4잖아. 그러니까 2분의 3. 4에서 2 빼면 2. 그래서 2분의 3, 2다. 2분의 3, 요게 답이다. 가로 8번. 3, 마이너스 3분의 1. 자, 평행이동했다. 평행이동. 그래서 3,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여기가 빼기 5.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빼기 3. 빼기 3. 하면은, 3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요건 통분하면은 3은 그거잖냐. 3분의 9잖아. 3분의 9.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3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10이네. 마이너스 3분의 10.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0이 답이다. 199번. 평행이동 y 화살표 x 플러스 3 더하기 y 마이너스 3에 의하여 다음 점이 옮겨진 점의 좌표 구하라.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뭘 보라는 얘기? 요 기호.
요게 평행 이동했다는 기호야. 평행 이동했다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수학 기호야. 수학 기호. 그걸 이걸 하란 얘기지. 그러면 이제 그 마이너스 3,8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거 X 플러스. 그럼 여기다 더하기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그거 빼기 3. 빼기 3. 그 답은 뭐가 되냐? 0,5가 되는 거지. 0,5. 이 얘기지, 이 얘기. 가로 2번. 0,2. 그럼 이것도, 야, 이게 저기 평행이동 했다는 표시잖아, 이렇게. 원래 평행이동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0,2를 평행이동 했다. 어떻게 했냐? X축 방향 얼마만큼? 3만큼. 그래, 더하기 3. Y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3. 이렇게, 사실 이렇게 써야 돼. 자, 이렇게 써서. 그러면은, 뭐가 된다? 요게 3, 마이너스 1이 된다. 답이다. 3, 마이너스 1. 가로 3번. 1, 마이너스 9. 자, 이것도 평행이동 했다. 평행이동. 평행이동 했다. X축 좌표 1, Y축 좌표 마이너스 9. 어떻게 평행이동 했냐? X축 방향으로 3만큼, 플러스 3만큼, 플러스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가 된다? 4, 마이너스 12. 4, 마이너스. 이거 답이다. 가로 4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자, 요것도 평행이동을 했다. 평행이동. 어떻게 했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더하기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 이거지, 이거. 이거. 그래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답이다. 가로 5번. 가로 5번. 아, 오늘 완전 보너스네. 야, 오늘 왜 이렇게 쉬워? 마이너스 3,3을 평행이동 했대. 평행이동. 평행이동. X축 얼마만큼? 3만큼. 그러니까 플러스 3. Y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래서 점이 뭐가 되냐? 0, 아, 0,0이 들어가네. 0,0. 0, 원점으로 간다. 0,0. 0,0이 답이고. 가로 6번. 4,-3. 자, 4,-3의 점은 어떻게 가냐? 평행이동. 평행이동 어떻게 가냐? X축 좌표가 마이너스 4, Y축 좌표 마이너스 3. 평행이동을 하는데 X축을 얼마만큼? 3만큼. 플러스 3. Y축 좌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 이거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X축 좌표는 마이너스 1로 가고 Y축 좌표는 마이너스 6으로 가는데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게 답이다. 가로 7번.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1,2. 이것도 평행이동 했다. 마이너스 1,2분의 1을 평행이동했어. X축 방향을 얼마만큼? 3만큼. 그러니까 플러스 3. Y축 좌표는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은,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2, 마이너스 2분의 5. 2,만 마이너스. 이거 답이다. 가로 8번. 가로 8번. 마이너스 2분의 1, 2. 자, 요것도 평행 이동이다. 평행 이동. 마이너스 2분의 1, 2를 평행 이동한다. X축 좌표로, X축 방향을 플러스 3만큼. Y축 좌표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 여기는 2분의 5가 되겠다. 2분의. 그래서 2분의 5, 마이너스 1. 답이다. 그다음에 200번. 200번. 평행이동. X, Y. 순서상인데, 요게 X 플러스 M, Y 플러스 N에 의하여. 야, 평행이동 했네.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네. 이거에 의하여, 다음 점이 2, 6으로 옮겨진다. 아, 아까 요게, 요렇게 옮겨진다는 얘기야. 이때 상수 mn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다음 점이 이제 요거다. 요거 1,-3. 그러니까 1,-3이 평 이건 요 화살표 여기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다. 2,6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야.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랬을 때에 MN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옮겨진 거. 그러면은 여기 1, -3은 XY가 되는 거고 2, 6은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X가 1-3이니까 1에다가 M을 더한 게 뭐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에다 N 더해서 6이 나왔다는 얘기지. 6.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잖아. 1 플러스 M은 뭐야? 2가 되는 거지. 2가 된다고.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N은 6이 되는 거지. 6. 6. 야, 그럼 나오네. M은 얼마냐? M은 1이 되는 거고, N은 9가 된다.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9만큼 평이동하면은 2, 6이 나온다. 가로 2번. 그러니까 이제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 점이 2,6으로 갔다는 얘기야. 2,6.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마이너스 1,4라는 점이 어디로 갔다? 2,6. 요 2,6. 이 얘기지, 이 얘기. 그랬을 때 mn의 값을 구하는 거야, mn의 값. 그럼 xy가 마이너스 2라고 4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4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4.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 이거. 요거 가지고 식이 나오지. 요거 가지고 식이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m은 2. 야, 그럼 m의 값 나왔네. m은 얼마야? 3. 다음 여긴 4 플러스 n은 6. 야, 그럼 n 나왔네. 그래서 n은 2가 되는 거야. 답이 이거 되는 거야. m은 3, n은 2. 이게 답이다.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가로 3번. 그러니까 2, 마이너스 6이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 점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야. 2, 마이너스 6이, 그치? 2, 마이너스 6이 2, 6으로 옮겨졌다. 그요점 정리하면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2,6이라는 점이 마이너스 6이구나. 2, 마이너스 6이란 점이 2,6으로 옮겨져 갔다. 그러면은 xy가 2, 마이너스 6이거든. 여기다가 2하고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식이 나오지. 방정식. 요렇게 하나 잡고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2 플러스 m은 2가 되는 거지. 그럼 m은 얼마? m은 0이네.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n은 6이 되는 거지. 6. 그럼 n은 12. 그래서 답이 m은 0, n은 12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되고. 가로 4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요게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로 간단 얘기야. 요로. 그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라는 점이 어디로 간다고? 2, 6으로 간다고. 2, 6. 이 얘기지, 이 얘기. 그럼 X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9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그래서 식이 나오지. 식. 요걸로 식 잡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M은 얼마다? 4. 아, 2. 그 M은 4. M4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9 플러스 N은 6. 그럼 N은 얼마가 되냐? N은 15가 되네. 그래서 답이 M은 4. N은 15가 된다. 자, 잘 모르겠으면 먼저 질문하고. 가로 5번. 가로 5번. 마이너스 3,2. 요게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26으로 간다 이거야. 26으로.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좀 알기 쉽게. 뭐 이렇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2라는 점이 위의 조건에 의해서 2,6으로 간다고, 2,6. 2,6.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 Y가 2 아니냐.
그럼 x가 마이너스 3, y가 2라고. 즉, 그럼 식이 나오네. 이렇게 식 하나 잡고 그식 잡으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m은 얼마가 나와? 2가 나오는 거고, 2 플러스 n은 6이 된다고. 6. 6. 그럼 m은 얼마? m은 5가 되네. n은 4. 이렇게 된다. 가로 6번. 4,3. 마찬가지. 4,3도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2, 6 가는 거야. 요게 4,3이 2,6으로 가는 거야.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하면은,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4,3이라는 점이 어디로 간다? 2,6으로 가는 거야. 2,6.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X축 좌표가 4, Y가 3. 거기다 4, 3을 집어넣어. 4, 3, 4, 3. 그러면은 요 식이 나오네. 4 플러스 M은 2고 3 플러스 N은 6이네. 그 식이 나오지. 그러니까 4 플러스 M은 2. 그럼 M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M의 값 나왔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N은 6. 이항시키면 N은 3 되는 거지, 3. 아, 잘 모르겠으면 먼저 질문하고. 201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좌표 평면 위에 점 P, X,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 여기서 핵심되는 건 요거다. 점의 평행 이동이야. 점의 평행 이동. 그러면 더하면 돼.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된다. 욕 봤다.